아시아의 아이돌 프린스로 한 해에만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JYJ의 김준수. 우리는 그의 어마어마한 부동산 자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우리는 김준수의 차가 트랜스포머3에서 오토번 모델로 출연했던 페라리 458 이탈리아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자, 이곳이 바로 김준수가 마련한 본가의 모습입니다.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인 이곳은 독립된 개별 정원과 가구당 130평의 대지를 점유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. 단독형이기 때문에 옆집과 뭐 옆집에서 뭐 내가 생활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게끔 1층에서부터 이제 지하 주차장과 지금 실제 주거하는 그 위치가 3m가 차이가 나요. 2층 같은 경우에는 5m 정도 창이 이제 한 통창으로 되어 있는데 저 뷰가 좋죠. 자, 그럼 내부를 한번 직접 살펴보겠습니다. 이곳이 바로 거실인데요. 시원하게 탁 트인 전망과 넓은 공간이 가족들과 함께하기엔 더욱이 좋아 보입니다. 다음은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내부 정원의 모습입니다. 사진 뒤에 뿜어져 나오는 분수가 매우 인상적인데요. 특히나 지하 공간은 음악을 좋아하는 가족들의 취미를 모두 담아 공연을 겸할 수 있는 미니바로 꾸며져 있었습니다. 김준수의 집은 바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 B레전드였습니다. 지난해 6월 이 아파트에 입주한 김준수의 집은 90평형대 펜트하우스로 무려 35억 원. 아니,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부동산 재테크에도 일가견이 있네 그려. 26살에 모든 걸 갖춘 김준수가 명단 공개 5위에 올랐습니다.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.net.